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의 요리는 삼계탕 할 거예요. 삼계탕 간단하게. 이제 요거는 방송하기 전부터 계속 끓이고 있었거든요. 요거 이제 뭐 약재들, 건강한 삼계탕 재료 뭐 이런 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다 마트에서 이렇게 팝니다. 여기 안에는 황기, 대추, 오갈피 나무, 칡, 참당귀, 음나무, 헛개나무 7가지 곡물 재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넣어놓고 한 40분 정도 끓이는데, 요리하기 전에 미리 넣어놓고 끓여가지고, 이건 어차피 다, 사면은 막 세척되고 다 그래서 그냥 넣고 이렇게 라면 끓이듯이 끓이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제가 할 거는, 재료들 이제, 일단은 물을 올릴게요. 이 물은 뭐냐, 한번, 닭의 기름을 빼기 위해, 닭의 기름을 빼기 위해 한번 이제 닭을 데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사모님. 한번 데칠 거고요. 데칠 때 그냥 맹물에 데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닭의 그 냄새를 빼기 위해, 닭 비린내랑 기름을 빼기 위해 일단은 생강 넣어주고. 그리고 요거 마늘은 이따가 여기 한방 약재 끓 여기다가 넣고 이제 닭을 끓일 때 넣을 겁니다. 마늘은 그리고 이제 보통 삼계탕 할때닭 안에다가 약재를 넣고 닭몸 안에다가 막 찹쌀 넣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찹쌀이나 쌀 같은 거전안 넣을 거고. 또, 그리고 굳이 또그닭몸 안에다가 약재를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렇게 약재들 먼저 끓이고, 그 다음에 이 닭을 한번 데치고, 데친 닭을 여기다 넣고 끓이면 돼요. 그래도 되게 쉽게 할수 있습니다. 뭐, 근데 자기 기호에 따라 안에 뭐, 뭐야. 밥을 넣고 싶다. 그럼 넣으셔도 되고. 이거는 닭 하림, 이게 9호인가? 몇 호인지 모르겠네. 9호일 거야, 아마 9호 크기가. 내용량은 850g이고, 다 생닭 잘 닦으면 돼요, 여기서. 아, 가위로 너무 여기가 잘꽉 묶여있어서. 이게 이제 다 손질돼서 세척이 되어 나온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리고 닭그 꽁지 이런 데 잘라줘야 돼요. 이게 기름기가 많아서. 여기 끝부분을 꼭 잘라줘야 됩니다. 좀 생닭이라 약간 징그러울 수 있으니 이게 가까이 안 보여드릴게요. 멀리서 할게요, 멀리서. 닭 꼬랑지를 자르면 됩니다. 됐고, 아이고, 잘 씻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노노노. 안동 국시 그냥 잔치 누들 잔치 국수 노멀 누들 코리아 노멀 누들. 자 이제 넣으시면 돼요 여기서. 생강만 그리고 또 생강만 넣는 게 아니고 아유 좀 작다. 잠깐만요. 일단은 통부터 씻고 고기를 생고기 만졌으니까 이차오염 방지를 위해서 손 한번 씻고 아, 근데 좀 작은데? 얘 조금 작은데요? 잠깐만요. 이게 여기다 옮겨야겠다. 여기다가. 어우, 더워. 이거 계속 끓고 있으니까 열기가 장난 아닙니다. 잠깐만요. 이거를. 그리고 이제 미향 넣어줘, 미향. 여기, 그러니까, 한번 데칠물에 그냥 물 넣고 데치는 게 아니라, 미향, 미림, 정종 넣고, 셋중에 하나 넣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생강 넣고, 통후추 있으면 넣으면 좋아요. 통후추. 근데 제가 통후추가 없어가지고. 아, 블랙핑크, 굿굿. 블랙핑크. 그냥 후추를 넣을게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 띵크 예스터데이. 오케이. 블랙핑크. 좀 여기 좀 물이 좀 줄었죠? 저는 물르면 됩니다.
이 맛이 안 나. 케이티, I like 달 샤베 앤드 나인 뮤지스. 네, 이제 해체했죠. 나는 이제 닭은요, 손질할 때 이게 어차피 손질돼서 나온 거라 크게 손질할 건 없는데, 그 엉덩이 부분 있잖아요. 거기 부분에 이제 좀 기름이 있어요. 꼬랑지 자르고, 엉덩이 부분 자르고 하죠. 아, 오케이, 오케이. 블랙핑크 앤드 트와이스. 여자가 여자, 저 케이트 여자로 알고 있는데, 여자가 여자, 여자 걸그룹 좋아하는 거. 이제 한 번만 뒤져줄까요? 뒤집는 거는 이걸로. 이게 좀 작아서. 아, 이 삼계탕도 오래간만에 끓여본다. 이거 생닭 사다가 이렇게 하는 삼계탕은 진짜 몇 년만에 한번 먹어, 몇 년만에. 요새는 너무 감성에 자주 빠지네요. 어떤 감성이 또. 네, 됐습니다. 됐고요. 이제 기름기는 다 뺐고 요거 그대로 넣어서 하면 돼요. 그대로 이제 옮겨 담으면 됩니다. 뭐라고 옮겨 보세요. 몸속에 들어있는 이 몸 안에 들어있는 이거 국물들을 빼야 돼요. 옮겨 담고 잠깐만요. 아, 이거는 국물 버리면 돼요. 필요 없어요. 이제 제대로 이제 딱 옮겼고, 여기서 밑에 이거 깔려 있는 게, 아, 어, 아야, 예,
밑에 이게 깔려있는 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요거 마늘하고 파도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한 그 뭐야 그 간은요 그냥 그거 하면 돼요. 그거 뭐야 소금 후추로 간을 맞추면 됩니다. 아 오 땡큐 땡큐 아우 땡큐 나보고 요리책을 쓰라는데 어우 땡큐 땡큐 충분히 좀 잠겨가지고 같이 끓여야 되는데. 아, 이게 좀, 어, 꽉 찼네. 그래서 이거, 뭐지? 밥통에 끓여야 돼, 밥통에. 밥통에 압력밥솥에 끓여야 되는 거, 압력밥솥에 끓여야 되고, 냄비에 끓여야 되고. 중요한 거는 닭이 잘 익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소금 좀 쳐줄까요? 후추도 좀 쳐야지. 근데 이거 끓는 동안 저는 이제 그 반찬을 준비할게요. 반찬은 뭐 소금, 후추, 뭐 그런 거, 그, 이따가 고기 찍어 먹을 거. 아, 더워, 씨. 이거는 어제 만든 오이 무침. 예. 김치. 자, 김치.
참고로 이, 어, 그 뭐야, 이 삼계탕은 우리, 어, 아프리카 회장님, 올타일님의 미션. 아, 후원, 후원? 후원? 미션? 뭐라 해야 되지? 어, 빼놓을게. 후원, 후원. 이제 한번 뒤집겠습니다. 얼마나 끓여주냐? 다 익을 때까지 끓여주면 돼요. 이 뒤집어져. 바닥에 이제 한 방에 낙지들이 깔려있을게요. 조금 불편한데. 이게 이제 계속 끼얹어 죽는 거예요. 아, 땀 오지게 난다. 요거는 이제 좀 더, 아, 익히려면 이렇게 닫아줘도 됩니다. 안 닫히네. 아, 더워. 여기서 이제 한 5분 정도만 더 끓일까요? 네, 그러면 이제 다 될 것 같아요. 이제 닭은 아까 데칠 때 좀 일부러 좀 오래 데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한 데치는 거는 한 5분 정도 데치고 기름기 빼고 그 다음에 넣으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일부러 조금 오래 데친 거는 좀 닭 냄새 싫어해서 냄새 나는 거 싫어해요. 고기 냄새. 냄새 좀 빼라고. 아, 예, 세인트 루이스님 할게요. 자, 아, 오늘은 요거. 네, 거의 다 했어요. 이제 끝났어. 그러면 돼. 그리고 말로는 이 삼계탕에 끓일 때 뭐 안 좋은 것들이 대추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대추는 먹지 말라 그러거든요. 왜? 진짜야? 어차피 한번 데치고 넣기 때문에 뭐 안 좋은 건데 나왔겠지. 아니, 죽은 일부러 안 했어. 그러니까 닭 몸 안에 찹쌀 넣고 이런 거 일부러 안 했어요. 그런 거 안 해도 되거든. 그냥 남은 이 여기다가 밥 넣고 끓여도 닭죽 되는 거라서.
아니, 시황님 봤고요. 이제 먹을 그릇을 꺼내고 밥을 그릇. 네, 거의 다 돼갑니다. 디스 이즈 코리아 치킨 스튜. 치킨 스튜. 아, 중국이죠. 각종 7가지 약재가 들어있는 어디였냐? 여기 보면 황기, 대추, 오갈피나무, 칡, 참당귀, 음나무, 헛개나무 7가지 약재가 들어있대요. 국물 재료가. 이거 여기서 뭐 협찬받은 거 아니고요. 마트에 산 겁니다. 마트 가면 그 삼계탕용 닭 있고요. 그 밑에 딱 이거 같이 사라고 이렇게 진열을 해놨더라고요. 2, 3인분이라는데. 여기도 또 설명이 있어요. 뭐 요리하는 법 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따로따로 사는 건가? 아, 진짜? 근데 미국이나 서양 요리들은 대부분 직화 많잖아요, 직화. 그죠? 대부분이 직화던데. 삶고 이렇게 물에 빠지는 요리들은 없지 않나? 고기들이. 아, 스튜 있지, 스튜. 스튜랑 스프. 서양 요리 또 스프랑 스튜 하면은, 아, 고기 먹는 거. 이거 그린팬 너무 좋아요. 보시면은 뚝배기도 아닌데 지금도 여유를 남아서 지금 끓고 있어. 보통 닦으면은 바로 꺼지는데. 뚝배기도 아닌데. 자, 이제 요거를 잘 건져서 옮겨 담으면 됩니다. 그죠. 국물이 죽이죠. 좀, 아들아들아들! 이렇게, 몸이 보이게. 남은 건요, 여기다가 밥해서 끓여 먹어도 되고, 그냥 쌀로 끓여도 되고, 중간이야. 자, 됐습니다. 자, 완성. 아, 삼계탕. 올사리님 어때요? 만족하십니까? 삼계탕, 맛있겠다. 야, 진짜 맛있겠다. 야, 국물 간을 볼까, 국물? 국물 한번 맛을 볼까요? 아까 끓이느라 내가 못했는데. 약재들을 꺼내서 버려도 되고요. 밥죽할 때 그때 약재 꺼내서 버리면 되겠다. 자, 요거는 자, 다 같이 아. 어우. 좀 뭐야. 그 진하면서 약재들 맛이 나거든요. 어우. 뭐막 쓰지도 않고 되게 몸에 좋은 그런 뭐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야, 좋은데?